SK 스페셜티의 대규모 투자로 영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주시는 28일 SK 스페셜티와 경주시청 강당에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소재 제조 공장 신증설 투자에 대한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SK 스페셜티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33년까지 5천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소재 제조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가흥 일반산업단지와 SKT 일반산업단지를 증설하게 됩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200명의 신규 채용과 총 17만 평에 달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소재 생산 기반을 확보하게 돼 단일 기업으로 산업 클러스터에 준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 스페셜티 이규원 사장은 사업뿐만 아니라 안전 수준도 글로벌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여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 기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투자가 회사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며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저희는 안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집대성해서 SK 스페셜티가 글로벌 넘버원 수준의 안전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는 SK 스페셜티와 투자 계획에 의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협약은 영주시가 첨단 신소재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기업도 그러면은 우리가 낱낱이 다 챙겨서 기업이 불편한 점이 뭐냐, 뭘 도와드려야 되느냐, 항상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지만 더 우리가 차분히 더 챙겨서 기업들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해서도 적극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영주시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하고 우수한 기업 유치로 제조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